포스코 그룹이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21조를 투자합니다. 특히 전체 투자의 60% 이상인 73조 원을 포항과 광양 등 국내에 투자해 국가균형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힘을 보탠다는 계획인데요. 성낙윤 기자입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오늘 2030년까지 총 12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포스코는 그룹의 근간이자 경쟁력인 철강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모빌리티를 견인할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그룹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수소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합니다. 7대 핵심 사업 중심의 성장을 통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라는 그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전체 투자의 60% 이상인 73조 원을 포항과 광양 등 국내에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이번 포스코 그룹의 국내 투자로 생산 유발 효과 연간 121조 원, 취업 유발 효과 연간 약 3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관련 산업의 구조적 변곡점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한편 포스코 그룹은 이날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준공 50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철 보국을 넘어 우리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순위에서 13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